Hi guys, I'm back again today with a continuation to the NCT show Crime Zone File 2. So we have our suspect. We have Doyoung, Haechan. I think those two are our main suspects. So let's see if we're right. And yeah, before we do start, don't forget to subscribe, click the bell button, and let's get it. Okay. 내가 꼭 찾아버릴 거야 이제. 김승무, 당신의 쓰레기통을 한번 뒤져볼게요. 휴지. 야, 이상우, 이상우. 여기 이게 헌신님이 자리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홈피셔. 아지. 여기 드라이버 발견이요. 쿤도 드라이버 있어. 드라이버 다 있다니까. 다 아니? 있어요. 다 있진 않아. 한번 가보자고. 오, 잠만! 건강검진표를 이사무한테 보냈네! 어, 이사무한테 보냈어? 응. 아, 됐어. 잠만, 아. 이 프로틴 가루는 진짜 프로틴 가루겠죠? 나도 그런 의심을 해봤어. 아직 안 따져 있어. 아. 야, 잠만! 왜? 왜요? 왜요? 봐봐. 커피 등 음료를 들고 걸어다니는 행위는 금지야. 어허? 그렇기 때문에 황신입이 여기서 이 음료수를 들고 황동생을 만나러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저 쇼핑백에 있던 음료수를 마셨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는 했어. 오케이, 일단. Who checked out this book? Who read this book? 커피, 영수증. 어떻게? 김승우가 불안 장애, 공황 장애, 수면 장애가 있다고요? 맞아요. 뭐지? 여기는 아니. 밑에 왜 잠겨 있지? 여긴 너무. 어? 여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나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설마 그 캐나다 일본. Okay, I'm gonna try to see who is not looking, and maybe that's the person. So far, Jaemin is the one who. I mean, he's. Pretending to look, but I don't think he's really looking. I mean, Jaemin, Jeno, and probably Jaemin. I haven't seen what he was doing. Oh, okay, don't change. Okay, don't change. Because they're like, those two are not necessarily like actively looking. Because if you are the person, you wouldn't care to look, right? Because you know. You wouldn't want evidence. So maybe they're gonna look and try to hide evidence. But so far, everybody has been vocal except Jaemin and Jeno. So those are now sus for me. But should I stick to my first initial too? Oh, this is hard. 수첩에 적혀있던 그 몇 개, 몇 개, 몇 개가 아니 잠만 이거야? 뭐야 이거? 이 사무? 이상우 왜 사랑 리조트가 뭐야? Oh, now that I say that. Huh?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 리조트 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 1월달, 6월달 그거 할 때 돈 받았다고. 여기에도 뭔가 아니, 한국. 한국어. 한국어. 저 여기 네 개인데. 아, 여기 요걸 봐야겠네. 12월 네 개. 미국, 미국. 근데 이게 왜 있지? 친구 아니야? 아, 뭐지? 아, 맞다. 김승우. 왜요? 저 핸드폰 한번 볼 수 있어요? 저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보세요. 네, 그럼 몸 한 번만 뒤질게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네. 까불지 마. 저희 초면이에요. 존댓말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찾기가 싫지? 이게... 잠깐만. 근데 네. 어? 이게 왜 있지 여기에? The girlfriend. 야. 누가 야래? 야 이거 뭐 잠깐만. 야 이거 큰 여자.
나왔어. 뭐야, 와, 뭐야, 뭐야? 미쳐. 이게 우리 형 주머니에서 나왔거든? 근데 지금 쿤보아 역시 쿤보아 사건에는 People that is back at even know. 이건 죽일만 했어. 이건 죽일만 했어. 와, 소름이다 진짜. 일단 다른 거 먼저 찾아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소름도. 이거는 우리 형이랑 같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람 피었어. 소름 끼친다 진짜. 커피. 냉장고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야? 얼마나 청소 안 했어? 그건 뭐지? 탕비실? 야, 여기 카메라 있어. 여기 뭐가 있나 봐. 야, 여기 카메라 있어. 뭐가 있을 텐데. Maybe we just play the freaking video. No, I'm just kidding. 이건 뭐야? 신약 개발관 임상시험. 아, 내가 가져온 거. 저기. 아니, 이게 형. 아, 형이래, 자꾸. 니마. 네? 승무님아. 네.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 나 이거 들어봤어. 어디서?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나필렉틱 쇼크. 쇼크산 거지. 그러네. 쇼크사로 죽었네. 쇼크사로 죽었는데? 눈을 봐. 봐봐. 어쩌고저쩌고 알레르직. 와! 여기서 뭐 있어? 모르겠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이게 뭐 있네? 야. 오! The bug book! 이거 사무장 책상이야? The friend. Is that the friend, right? The Haechan's character has it. 친구가 되면 아이돌인 게? 너 내 친구 죽였잖아. 내가? 어. 너지. 나 36세야. 너 몇 살이야? 나이 28이다. 아, 나. 아, 나 진짜. 근데 나는. 야, 이 친구야. 아. What does age got to do with this? I mean, I know, but still. 사채를 썼다고? 아니, 시키 너 사채 썼구만. 나 아까 너 왜 내 집을 뒤져? 아까 이 친구의 핸드폰을 살짝 봤거든. 봤거든요. 연락처에 사채업자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채한테 1,400만 원을 빌리고 황신입한테 1,400을 받았어. 1,400 갚았어. 황신입 돈. This friend is struggling. 1,400을 달라 그랬는데 1,400만 원이면 야. 어. 이따 토론 때 얘기하시죠. 이따 토론 때 만나. 증거를 찾고. 아무튼. 어? 어? 여기 있네. 정사채 어디 있는데? 여기 밑에 돼 있었어요. 야. 야, 뭐 이율이 40%네. 40%? What the fuck is this scam? I'm sorry. 40만 원씩. I'm so sorry. I'm so sorry. I just got really invested. Pun intended. Like, what is 40% interest, right? That is a scam and a half. And he fell for it. I'm not over the 40%. Like, imagine that's real. Like, you are getting scammed. 788.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쓰레기통 3월 12일 보고 82는 3개 81은 2개 65는 5개 정문했던 1은 아쉽지만 없음 이상 나기장이 뭐요? 3이 누구야? 나기장 1호 와보세요. 아 일단 탐킴이 누구야? 탐킴 누구야? 뭐라고? 탐킴이 누구야? 잠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만났어 왕신님? 왕신님? 15일에 여권 때문에. 여권 왜? 이거 여권 전달하려고. 여권 전달하려고? 응. 다퉜다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퉜지. 여권 전달하는 것 때문에 다퉜다고? 응, 여권 전달하는 것 때문에 다퉜지. 탐킴 누구야? 탐킴 누구냐고? 3월 12일 날 보고 드립니다. 시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4시 44분. 탐킴 누구야? 탐킴은? 응. 브로커. 브로커? 무슨 브로커? 브로커? 무슨 브로커 얘기하는 거지? 여권을 팔았지, 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8일. What's the pilot doing on the side? Illegal. Shenanigans. 아 근데 이제 뭐 증거가 더 어딨지? 1 미국이야. 1 미국. 증거가 없냐? 49가 어디라 그랬지? 독일 있는데? 사무장. 근육? 근육. 근육이라... 근육. 운동만으로도 할 수 있지. 해부학적 근육 운동 트레이닝. 소지품 내놔봐. 어딨어? 아, 너네 들 가방 핸드폰 갖고 좀 봅시다. 가방 갖고 와! 아, 그러네. 가방을 안 봤네. 이거 뒤져. 글쓰기, 생각쓰기. 성적표. 개판이구나. You've been terrible. 뭐야? 문예 창작학과. 핸드폰. 아, 그 oh, his 핸드폰. diary. 형신이 그 노트북 비밀번호 뭐야? 봤어. 어, 잠깐만. 그 이거, 이거. 형신이? 어? 4월 27일. 동생도 수면제를 탑니다. 동생도 수면제가 동생도 있어? 수면제를 갖고 있어요. 어? 동생이 왜 갖고 있지? 잠이 안 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잠깐만. 그리고 부모님도 항상 형과 비교로 합니다. I mean, that's a motive. Motive. 뭐야? Motive. So, 어? 어? Of course, the buddy likes money, so he's like... Did he just steal? Oh, I thought he stole it. Is it real? They're gonna steal it for real? 돈? 돈도 있어? 아니, 없어. 난 just... That stairs, like, really. So somebody slipped something in his drink for sure, but who? 검은 콩이 왜 있지 저기? Why would he off his own brother? He was jealous. That could be a reason. 야 동생아, 잠만 이 돈 뭐야? The friend because of money. 아 이거 우리 형 준 거야. 형 준 거라고? To be his friend. 부모님한테 전달하라고. And then the steward, oh, but it could be love, too, because love is blind. 나한테 지갑에 돈이 없어? 근데 나한테 형이 너가 돈을 가지고 있네? 형이 나 당연히 이건 무슨 시그널이지? 부모님한테 전달해달라고 준 거였어. 아니, 없어. 찾았어. 야, 근데 이 친구 책상에 왜 이렇게 그게 많지? 견과류가? 견과류 초콜릿이. 그거 나 먹으려고. 근데 왜 모든 초콜릿이 다 견과류에 들어가 있냐고. 근데 왜 떨어져 있어? 가족 사진인데 왜 떨어져 있어? 황동생이 참 먹었네. 황동생이 왜 여기 있지? 아, 그거 내가 올려 놓은 거야. 환신이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근데 왜 세 명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멋있는 척하고 있지. 나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 일단 가족들하고 동생이 사이가 안 좋아. 맞아. 가족하고 동생이 사이가 안 좋아. 가족들하고 동생이 사이가 안 좋아.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응? 여권. 나는 현재 지금 솔직히 좀 마음이 바뀌었어. 난 지금 나기장인 것 같아. 이유는? 나기장은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 범죄인데 살인 못할까? 야 근데 어떻게 죽였지? 지금 내가 우리 형 핸드폰을 봤는데 이 문자가 너무 이상해. 이 친구랑 한 게 갑자기 뭔가 급한 듯이 내가 그게 지금 사채업자 때문에. 근데 황신입이 쿤보안이랑 세 번이나 만났어. 만나는 때 뭐 했어? 거의 다 술 마셨어. 술 마셨어? 근데 여자친구는? 네. 근데 누가 그 술 마시다가 친해지다가 그 이후에 여자친구도 같이 그냥 소개해줬어. 같이 만나려고. 다 친구니까. 아니, 누가 뺏은 거야? 그거... 누가 1번이야? 아니요, 그 사실 그랬었어요. 나 처음에
황신님이랑 또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다가 그냥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근데 일단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에 그냥 약간 싸우고 있는데 그냥 풀이려고 해서 여자친구 집 밑에 가는데 황신님이랑 저 제 여자친구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아 그러면은 쿤보한테랑 세 번 만났는데 그것도 유지원에 세 번 만났는데 up someone still, 그 so 세 번 만나는 동안 둘이서 너무 살아서 바로 I mean, all of them are suspect at this point. 아니요 맨날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황신이 모레 결혼할 여자친구 있거든요. 어. 있는데 그래도 제 여자친구 가고 너라는 거 저는 사실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분노했어요. 아니, 근데 결혼한 여자가 네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러면 쿤 보안 요원의 여자친구를 양다리를 거쳤다. 네, 야. 갖고 그냥 놀았다. 황신이 쓰레기네. 저희 리서스트. 아 솔직히 사람 잘 배려했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어? 응. 뭐야? 미쳤다. 어? 뭐야? 뭔데 뭔데? 봐봐. 박여친 사랑해. 쿤 보안. 여친 이름이 박여친인가요? 이거 오! 아주. 하. 근데 왜 여기 있어? 하. 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드라마 찍어 지금? 그러니까 황신입이 자기 여자친구 두고 쿤 보안 여자친구랑 바람 피다가 쿤 보안 여자친구가 쿤 보안한테 받은 컵을 황신입한테 준 거 아니야 줘. 지금? 그러면은 살인 동기가 충분하게 있지 않아? 충분히. 야, 너무하네. 그렇구나. 얘는 둘이. 그럼 이 가루는 뭐예요? 그거? 프로틴. 나 운동 많이 하니까. 먹어보세요. 2차 증거 수집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우 씨. 지금부터 모두 토론 테이블로 모여주세요. 큰일 났다. I don't know. 아, I keep swaying. 근데 이거는 이거는 소품이라서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응. 꼭 들고 다녀야 돼? 응.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자. 낙장님. 예. 브로커한테 여권을 팔고 있었죠? 팔고 있었죠. 그 여권은 왜 팔아요? 돈 벌려고. 아니, 그 여권으로 뭐 하는데요? 파는 거죠. 와, 여기 진짜 근데 여기 되게 대박이다. 그걸 황신입한테 들켰나요? 들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살인 동기도 있겠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왜냐면 그 황신입이 약속 있다면서 갔잖아요. 그게 그 약속이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저한테 오는 약속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보시면은 12시 반에 그저께 일로 할 말이 있으니 내 방으로 와 얘기 좀 하자. 12시 50분 좀 넘어서 가겠습니다. 해서 12시 50분에 황신님이 제 방으로 왔어요. 네. 그때 건강 음료를 들고 있었나요? 그거는 전이었어. 황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해 동기가 있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황동생은 있어요. 뭐예요? 황동생도 있어요? 형한테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 열등감으로 사람을 죽이. 열등감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다이어리에. 부모님이 네. 이제 형만 너무 이뻐해서 막 음료수도 형 갖다 주라고 자기만 시키고 김승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 네. 그렇죠. 저기 사진도 봐요. 황동생만 혼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권을 팔았고 황신입한테 걸려서 제 방으로 불렀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기장님이랑 식사를 하러 갔어요. 어쨌든 저는 1시 15분에 이미 기장님을 만났거든요. 네. 그럼 설마 그 뜯어져 있는 가루 먹였어요? 가루는 레모나예요. 근데 레모나가요. 네. 왜 책상에 퍼져 있으면 그거를 왜 주머니에 넣는 거죠? 뭐야, 뭔가 급하게 막 쏟은 느낌, 약간 이거 부었다가 옆으로 샌 약간 그런 느낌. 야, 이거 조금 안 해도 그 put it in a trash, not in your pocket. 그리고 우선은 이 전화는 뭐죠? 발신의 품질 제한이 브로커부 전화예요. 아 그렇구나. 그 우리 핸드폰 한 번씩 다 확인해보자. 근데 일단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잡혀 몇 명은 잡혀가겠네요. 네. 여기 이대로라. 여기는 잡혀갈 사람 많아요. 몇 명? 여기 사진 쓰고 저는 브로커랑 핸드폰. Let's just arrest all of them. 119에 통화를 했었고 우리 지금 친이랑 설정상 메시지가 없네요. 119랑 박여친밖에 없어. 제 생각에는. 아까의 흐름이랑 다르게 이 친구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추리를 이제 한번 얘기해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책장에서 그 건강 관련 서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공부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나플락시스 뭐 그거라고 하는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고 이제 죽기까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음식물일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살해 동기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계획적으로 뭔가를 꾸려내야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선무 사무장님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또 한 명을 더 얘기해보자면 쿤 보안관이 이 친구 씨와 같게 드라이버가 발견됐고 프로틴 가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봤던 것처럼 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또 쇼크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쿤 보안관은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운동 관련 서적이 꽤 많더라고요. 뭔가 공부를 한 흔적은 That's a good argument, actually. 제 옆에 있는 거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사무실 공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 거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잘 들었고요. 또 쿤 보안관은 황신입을 잠깐 만나고 그 뒤로 순찰을 돈 다음에 한 20분 정도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거의 1시까지 순찰하고 그 탐비실 가서 거기서 커피 저랑 마시고 만났죠? 네, 이사무 만난 적이 있어요. 2시에 뭐 했어요? 2시 전화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그 27분? 23분 동안? 네. 무슨 통화했어요? 싸웠네. 싸웠나요? 싸웠어요. 싸웠죠? 네. 그 가루 소지한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도구가? 가루를 쿤. 쿤 혹은 나기장님. 근데 방금 가루 보니까 근데 가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열지 안 하잖아요, 제 프로팀도. 아니, 그걸 생각해야 돼. 저기 있는 음료수에 독을 탈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라니까? 봐봐, 음료를 살인 도구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책상에 음료수가 있을 거고 그 황동생의 쇼핑백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두 개 중 하나잖아. 이걸 보면 나가서 뚫린 게 아니야. 뚫고 나서 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음료를 마시고 출국장에서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걸어다니면서 마실 수 없잖아요. 마실 수 없잖아. 그럼 앉아서 먹어야 돼? 앉아서 먹었다는 거네. 원래 황신입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걸어다닐 때는 못 마시니까 어디 앉아서 잠깐 마시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그 뚫어가지고 가루를 넣은 건 맞잖아. 드라이버 아까 그... But who has time to do the drilling and all that? The person who delivered is his brother. Unless somebody tampered with the drinks after... Did he deliver it to him or did he give it to someone else? Or did somebody get a hold of the drinks before? Oh, it's so complicated. Could be the... Oh. You know what? I'm just gonna watch because I'm just gonna confuse myself. 쿤... 그러니까 드라이버. 봐봐. 드라이버로 뚫었잖아. 뚫고 가루 넣은 다음에 스티커 넣고 자 마셔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사전에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Yeah, exactly. 아 근데 드라이버로 이런 구멍이 안 나온다니까. 아, 잠깐만. Just be like a drill. 컴퍼스. 근데 황신입 책상에 있었던데. 컴퍼스. 컴퍼스. 이거 황신입 책상이잖아. Oh, what is a self? 아, 알겠다. 이사무다. 황동생이 준 음료수가 아니라 평소에 황신입이 지니고 다니는 그 책상에 놓아놨던 음료수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준 게 아니야. 그 음료수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김승무랑 이사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인데 일단 난 아니야.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있어. It's like coming in. 커피를 사기한 방 같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 거지. 결제 서류 봤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같아. Yeah, he made you get a coffee, but that's a great excuse to then poison. 쿤 보안요원. 우리 맘, 너 맞췄어요? 너네 둘이 짰지? 너네 둘이지? 아니구나. 진짜? 쿤 보안요원이 탕비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서로 인사를 했죠. 1시에, 1시 10분 전? 그때가 아마 황신입이랑 김승무가. 아니, 근데 봐봐. 음료수를 그러면은 사전에 작업을 해놨다 치자. 그치, 그치. 그거를 갖고 나갈 이유가 난 궁금한 거야. 아니,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얘를 만나서 뭘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그 가는 길이 기니까 이거 하나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마셔야지. 그래서 들고 간 건데 음료수 받고 마셨을 수도 있지. Yeah, I feel like my sus with
this Doyoung and what's his name? Haechan's character kind of fading away based on this argument and also what I said a while ago, like the people who are not necessarily actively searching. So that is Jeno and Jaemin. 그러니까 음료수가 이미 있잖아, 몇 개가 남아 있었잖아. 그쵸? 새로 받기 전에. 근데 새로 받는 것부터 마시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것부터 마시는 게 약간 국룰이 심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를 가지고 나갔을 거고 그러면서 너한테 그거를 받고 앉아서 마신 거지. 어쨌든 간에 나는 저 음료수를 제조하는 과정이 난 저기서 일어났다 봐. 그러니까 나도. 어떤 거에서? 저도. 어? 사무실. 하, 근데 저기 아무것도 없고 이 친구만 신비씨, 이 친구 여기 이거 있잖아. 저기. 아니 이 친구 원래 있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강비씨, 강비씨에 뭐가 있겠어? 형. 그쵸? 이 쓰레기죠? 오, 나 트래쉬. 쓰레기야. 쓰레기? 어, 쓰레기야. 이 친구가 사실 황신입이 동생한테 음료수를 받은 시간이 쓰레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야, 야, 이걸로 뚫을 수도 있잖아. 15분에 이게 병 뚫는 거 아니야? 어? Can we like 이걸로 뚫을 수도 있겠네. 이게 가루 종류 되게 많잖아요. 견과류. 율무차. 왜? 견과류. 견과류잖아. 헐. 그러면 또. 누가야 죽인 거? 이거 까봐도 돼요? 증거 수집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우 씨, 만 아니 그래서 누가 어 국물가요? 지금부터 It's Jeno because he was the one who made the drink. 아 그래서 누가 죽여? 아니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왔다는 거지? 이게 탕비실이지. 근데 쿤보한 탕비실 갔다고 했잖아. 빙스모도 들어왔잖아요. 국물가루다. 국물가루다. 똑같지? 알아? 봐봐. 생긴 거 똑같아. 그러네. 죽였어? 나 아니야. 왜 왜? 나 잠깐만. 아니야. 근데 잠깐만. 아까 탕비실 저기... 들린 사람 알리바이에. 저요. 훈, 도영, 이사무도 들렸어. 이사무도. 이사무 네.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안 들렸어? 나 안 들렸어. 난 탕비실 못 들어가지. 안 들렸어? 쿤 보안 요원이 나가는 걸 못 봤어. 탕비실에서. 탕비실에서 마주친 거지 둘이. 탕비실에 마주친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탕비실을 가려면 지나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주친 거죠. 마주쳐서 다 들어가는 것까진 봤어요. 근데 나오는 걸 왜냐면 너구나? 둘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나왔다는 거잖아. 저는 1시 반까지 거기서 커피 마시고 그냥 커피장 그냥 거기 버렸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쿤. 오케이 쿤. 렛츠 겟 잇. 됐다. 오케이 쿤. 아 일단 들어볼까? 그래 들자. 와, This is hard. 야, 안 갔지? 예. 탕비실 안 갔지? 사무장님 안 가셨죠? But Kun is so sus. Now he was working earlier and now. 어, 범인만 거짓말할 수 있어. He's doing like a nervous laugh. 맞다고 할 수 있지. 일단 들어보자. And he has the like biggest reason to off him. 나 내가 봤을 때 이사무. I'm gonna go Jeno still. 나도 이사무인 것 같아. 다시 할게. 이사무 세 명. 쿤 두 번 두 명 김승무 한 명. It could be Doyoung still though. 김승무. 진짜 너야? 탕비실 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범인이. 근데 어, 범인 거짓말할 수 있다고. 어. 근데 이 두 분은 탕비실 갔다고 진실을 얘기했잖아. 근데 황 동생이랑 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범인 테이블 가봐. 근데 갑자기 나오게 된다고? 뭐요? 이사무 같아. 나도 이사무 같아. 뭐야? 왜냐면은 이런 게임의 yeah, I think so. 이사무가 범인일 확률이 맞아 거야. 맞아. 와. 왜냐면은 이뻐하잖아.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 얘가 왜 죽여야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아 이거 이기고 싶은데. 아 쿤 쿤인가? 별로야 들어보자. 쿤 has a very 일단 저는 오늘 황신입을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황신입과 아무리 제가 뭐 저 탕비실에서 간 적이 없지만 탕비실에서 뭘 하려고 했다면 쿤 보안요원이랑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와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황신입과 같이 출근을 했기 때문에 탕비실에서 뭔가를 할 그럴 게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왜냐면 탕비실 갔었으면 쿤 보안요원과 마주쳤을 거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사님 결제 서류를 받으러 나갔기 때문에 저는 황신입과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네.
바꿉시다. 잠만. 아, 일단 쟤는 와서 앉아봐봐. 잠깐만. 황신입이 아까 나간 시간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무실에서 나간 시간. 한시 10분에 나왔어요. 10분에. 한시 10분에 나갔지.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저를 한시 10분에 만났어요. 사무실 안에서? 앞에서. 앞에서. 밖에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고 김승무가 들어왔죠. 형 왔을 때 탕비실에 쿤 보안이 있었어? 없었어요. 제가 하나만 저의 추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나기장하고 이사무랑 얽힌 문제는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랑도 비리가 돈 문제잖아요. 근데 황신입의 평소 이 태도나 성격적으로 보아서 충분히 야비한 짓을 일삼을 수 있는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내고를 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게 아닐 수 아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형은 제가 아는데 우리 Unless 두영 is playing with us so hardcore. He's dragging us to all this and we are believing him. 절대로 그런 걸 봐주지 않아요. 감정이나 맞아, 이런 거 봐주지 않아요. 냉정. 근데 진짜 냉정. 근데 바람은 이렇게 내장에 다중인격자야. 근데 바람은 지금부터 범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감정적인 거에서 일이 쿤보안. 나타날 수 있는 쿤보안관을 저도 그 죽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나머지는 근데 사실 뭐 김승우도 쿤보안 탕비실 언제 갔어? 저 1시에 왔어요. 1시에 그러니까, 탕비실을 갔어? 네. 그리고 1시 10분 사이에 이사무 갔어요. 그리고 김승우 들어온 거 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가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탕비실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쿤 보안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쿤 보안. 저는 5, 6, 7에 빠. 저 아직 김승우예요. 진짜. 하, 너무 어렵다. 김승우요? It could be still though. 일방적이긴 해. 쿤 보안관. Let's go. 제노인가? 아, 제노 같은데. 와, 쿤보안 3명? 쿤보안 3명. 졌다. 이사무인데? 졌다, 졌다. 근데 쿤보안 가주세요. 제노, 제민.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두영, 노스트리아, 얼소사. I don't know why I'm not such good. Like,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The biggest 제노 표정이 안 심해. 어, 맞아. 연기한 거 씨. 내가 선택한 게 맞았어. 아, 제노다. 아, 씨. Is he? 빨리 하시죠. 아! 제노지. 제노지! 범인은? I knew it! He was not helping at all in the search. He just comes to like, for example, Haechan will find something. He'll just like, oh, yeah, really? Oh, okay. Then he goes to the next. He doesn't, like, actively look by himself. He just goes to people who are looking to kind of, like, distract them away from what their findings. Like, he was not doing nothing. Maybe Jamie was just, like, was just confused. Jenna. I kind of low-key got it, right? Isamu. 이봐, 내가 얘기했잖아. 두영 was right. 범인 검거에 실패하였습니다. 아니 왜 그 두영 was right? 속았지? He's so good. 사건의 전말. CTR의 사무장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이사무. 그는 신입교육 담당을 도맡으며 능력 좋은 신입사원 황신입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무는 황신입에게 자신의 서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이때 황신입은 이사무의 서랍 속에서 거액의 금액이 찍힌 한 통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이사무는 자신이 관리하던 신입교육 워크숍 진행 비용을 오랜 시간 횡령해오고 있었다. 3월 15일 오후 6시 최 이사에게 급히 면담 요청하는 메일을 쓰고 있던 황신입. 퇴근길에 그 장면을 목격한 이삼은 황신입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고발할 것이라 확신하여 깊은 배신감과 치욕감을 느낀다. 다음 날 황신입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그가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살인을 하기로 결심한다. 사건 당일 제일 먼저 사무실로 출근한 이삼호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뽑으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병뚜껑 펀치를 이용해 평소 황신입이 즐겨 먹는 음료에 견과류 가루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황신입이 사무실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 군보안이 탕비실에 들어간 틈을 타 음료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그 이후 결제 서류 전달을 핑계로 김승무와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온 뒤 유유히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믿은 이삼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범행이 영원히 묻히리라 생각했다. 묻혔네. 결정적인 증거는요. 제 승무원 장갑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묻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 가루들이 묻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표 스티커가 또 장갑에 또 묻더라고요. 본드와 가루가 묻어 있을 거고요. 받은 메일함에 황신입의 건강 검진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yeah, why would you have 경과로 it, right? 알러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사실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네. 알러지는. 이거를 상무만 알고 있는지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내가 건강을 투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왜 다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마지막에 이삼을 선택한 이유가 그 우리 형의 성격상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일은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이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일로 엮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야. 그럼 100% 제노인 거지. 근데 바람은 엮였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형이랑 사이도 안 좋았어. 아 근데 그 음료수를 어떻게 바꿔치겠다는 거야? 아침에 12시 20분에 왔었습니다. 응. 거봐, 내가 거짓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 탕비실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음료수가 저기에 있었잖아. 저기에 그걸 어떻게 바꿔? 다 찾아놓고 그러니까 막 하는. 가방을 들고 갔다 했잖아요.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자기 가방을 들고 나갔다 했잖아요. 응. 그때 없었을 때 김승무랑 신랑 일을 하고 있고 쿤 보안 요원이 탕비실 안에 있었을 때 아침에 만들어 놓았던 음료를 가방에 있는 거랑 바꿔치겠습니다. 당했다. 나는 맞췄다고. 그러니까 나만 맞췄어. 당했다. 야 이삼우 딱 뽑혔을 때 아찔했겠다. 아찔했지. 야 the first time. 가보겠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어디로 가요? 아, 그 장갑을 왜 못 봤을까? 아니 장갑을 똑같은 봐도 찾을 수 있었던 거였어. 장갑. 그러네. 이삼호만 알고 있었는데 알러지를 나도 몰랐어. 그러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난 근데 이삼호가 견과로 초콜릿까지 줬어. 야, 그걸 어? 발견했는데도 이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탕비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알리바이상 어. 얘랑 그. 누구였지? 쿤보안이랑 김승무 세 명이잖아. 두 명은 솔직하게 탕비실을 갔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거짓말을 못 하니까. 자, 끝났어요. 근데 끝났어, 끝났어. 전 가보겠습니다. 우리 형 사랑해. 아, 그래. 이제 형 없으니까 내가 사랑받겠지? 부모님한테? 끝까지죠. Oh god, she's like I'm happy. 여기 계속 있었어 불편하게. 근데 아무도 이거를 찾지가 않아. 하루 종일 이거를 갖고 있었다고 이거를. 그래도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받겠지. 아 진짜 무슨 리액션을 그렇게 하냐. 그것은 fun. I wish we have more of these at the crime zone. It's so fun playing along with the boys. Yeah, there was something off about Geno's character to begin with. I mean, not to begin with, but in the second half, I just noticed like I didn't even use their clues to decipher because I couldn't keep up, honestly. But if you really wanted to be proven not guilty,
then you're going to try as much as possible to try to look for clues, right? To kind of like find the person who did it or to get everyone to back off of making it seem like you're guilty. So the fact that Jenna was just hanging about and also Jamin was hanging about, I mean, they didn't show him much looking for anything. That's what I thought. But Jenna the most, right? He was just there. He was in most of the shots, but he wasn't doing anything. He was just standing there. And then when somebody finds something, that's when he kind of like inserts himself. So I was like, there's something off about this man. And there we go. But in the beginning, Buddy and Steward, Kim Steward, was a very sus until then. But anyways, yeah, this has been super fun. And they were, Doyoung was definitely, definitely right. But then for some reason, he got convinced. Yeah, that was fun. I hope there's more in the future. And let me know if there's something you want me to check out. And I will see you next week. Bye.